안녕하세요. SIS 신인수유학원 오클랜드 지사입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시티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앱섬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자 공립학교 앱섬걸스 그래마스쿨에 다녀왔는데요. 앱섬걸스는 9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여자 중고등학교로 1917년에 설립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여자 학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앱섬걸스의 유학생 담당자 테리와의 미팅과 캠퍼스 투어를 위해 학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재학생분들 중 4명의 학생분들이 함께 캠퍼스 안내를 해주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투어 영상 이전에 먼저 앱섬걸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앱섬걸스는 1917년에 여학생 정원 173명을 시작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현재는 22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큰 여자 학교 중 하나로 성장하였어요. 앱섬걸스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습에 비판적으로 참여를 하고 각 학생이 강한 자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학생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으며 사회에 책임감이 있고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앱섬걸스는 NC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섬걸스 선생님들은 NCA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참여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앱섬걸스는 추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해주고 있으며 언어 및 수학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개인 또는 그룹 클래스의 보조 선생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섬걸스의 NCA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앱섬걸스 학생들의 레벨 2와 3의 합격률은 뉴질랜드 전체 학교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높으며 U2는 30% 이상 높습니다. 또한 메릿과 엑셀런스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뉴질랜드 전체 학교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년 8월 학생들은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며 각 과목의 정보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를 통해 과목 선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도 학생들의 성격, 관심 분야, 진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알맞은 과목 선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앱섬걸스는 학생들이 학문 분야는 물론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과외 프로그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개인적인 타월성을 발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외에도 학생들은 수상 경력이 있는 대규모 교내 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부와 합창단, 연극, 무용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 공연단 등의 과외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시각예술 프로그램과 40여 가지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야외교육 캠프 등의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교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하여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재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안내하는 앱섬걸스 캠퍼스 투어를 시작해보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 투어를 해볼게요. 캠퍼스 투어는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학생과 유학생 담당자 선생님 조와 함께 했어요. 선생님의 학교 설명과 학생의 경험을 같이 들을 수 있어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드라마 공연이나 음악 공연을 하는 강당에 다녀왔습니다. 앱섬걸스의 강당은 건설의 후원자인 레이 프리먼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 내에 이렇게 큰 공연장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강당 안에는 258개의 좌석이 있으며 조명, 사운드, 리허설 스튜디오 등 어느 공연장 못지않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학교의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콘서트나 공연도 주최할 수 있습니다. 레이 프리드먼 아트센터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학생들의 드라마 공연, 음악 연주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라마 연습실이 있는 건물로 가보았어요. 벽면에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연을 하였던 사진과 포스터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전문가 못지않은 공연 퀄리티를 보고 역시 앱선걸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실 또한 아주 넓고 깨끗하죠? 다음엔 드라마 건물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음악 건물로 가보았어요. 들어가자마자 학생들과 음악 선생님의 음악 레슨 시간표가 붙어있어요. 모닝티, 점심시간 또는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레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많은 수상을 하고 유명한 만큼 음악실 시설도 아주 좋았습니다. 악기들도 다양하게 보이네요. 음악실 벽면 상단에는 더 걸어놓을 공간도 없을 만큼 그동안 받은 상장들이 걸려있어요. 아주 많죠? 음악 건물의 벽면에도 오케스트라, 콘서트 밴드 등 앱섬의 뮤직그룹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개인 연습실 사용을 원할 경우 게시판에 붙어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놓으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습실에는 노래 연습, 피아노나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이렇게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공연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랭귀지 클럽, 드라마 또는 음악 공연 등 다양하게 보이네요. 다음에는 아트 건물로 가보았는데요. 아트 건물에는 푸드 테크놀로지, 페인팅, 그래픽, 패션, 산업 디자인 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곳은 푸드 테크놀로지 교실입니다. 푸드 테크놀로지 교실은 실제 부엌 같은 분위기로 식품 건조기, 커피 머신, 다양한 조리기구들과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푸드 테크놀로지 교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침 옆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음식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 배가 고파졌었네요. 이곳은 페인팅 교실입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아주 넓네요. 학생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들도 걸려 있어요. 그래픽 교실입니다. 수업 중이라 안은 못 들어갔지만 학생들의 작품들이 아트 건물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고 실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였어요. 교실에도 3D 모델링을 배우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인 교실도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도서관으로 가볼게요. 도서관은 아주 넓고 밝은 분위기였으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앱선걸스 도서관에 인상 깊었던 점은 발코니처럼 야외에서도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날씨 좋은 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네요. 이곳은 체육관입니다. 앱선걸스에는 총 3개의 체육관이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제일 최근에 세워진 체육관을 소개시켜드릴게요. 2017년에 지어진 앱선걸스의 스포츠센터는 헬스장, 댄스 스튜디오, 4개의 락커룸과 넓은 실내 운동장이 2개 있습니다. 이곳은 헬스장입니다. 비가 와서 야외에서 체육 활동을 못할 경우 헬스장에 와서 운동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기구는 어느 헬스장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2층에서 1층 체육관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체육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학생들이 2층에서 경기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점심을 먹거나 쉬기도 한답니다. 체육관을 나와 조금만 걸어가 보면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학교 바로 옆에는 기숙사도 있는데요. 현재 120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개별 방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등하교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학교 내에 있는 매점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으며 카페같이 다양한 간식 메뉴들과 음료가 있었습니다. 나초, 호박스프, 샐러드, 파니니 등 스페셜 메뉴도 있었어요. 캠퍼스 투어가 끝나고 다시 유학생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앱섬걸스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들이 눈에 띄네요. 투어가 끝나고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 학생들 다 같이 티타임을 가졌어요. 저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코엑스와 백스코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의 한국 방문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앱섬걸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 유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 대학 진로 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학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답니다. 오늘의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이며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 학생들의 짧은 인터뷰와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인사 말씀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캠퍼스 투어를 도와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 4명의 학생들 고맙습니다. 일단 학교가 넓어가지고 다양한 과목들을 정확히 있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많이 다 친근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과목이 엄청 많아서 놀랬고 학교가 굉장히 커서 그리고 학생도 많고 친구도 더 많이 사귈 수도 있고 선생님도 정말 다양한 문화권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천인가요? 추천. 추천. 네네, 저 추천해요. 앱섬걸스 좋아요. 안녕. Good morning, everybody. I just want to introduce myself briefly. My name is Terry Cratley. I am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Epsom Girls Grammar School. And it's a privilege today to welcome you here and share a little bit about what we do. We are based in Auckland, New Zealand, and we are one of the top girls' schools in the coun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opportunities for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e really warmly welcome students from Korea who mostly come through our very trusted partners, SIS International Education. If you have any further inquiries about what we do, how we do it, and how we can help you reach your academic goals,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Please do contact SIS International. Thank you so much. 오늘의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이며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 재학생분들의 학교에 대한 긍지심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뿌듯한 투어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년 앱섬걸스 그래머는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함께 SIS 신인수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코엑스와 백스코 박람회에 참석하시어 뉴질랜드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